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드라마틱한 흐름이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는데요. 3대 지수가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8.2%, 전월 대비해서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물가가 피크아웃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1%포인트의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 가능성까지 전망 고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CPI와 긴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갔던 가운데 호재도 한 가지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감세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장의 상승,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 움직임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2% 내외의 상승세를 장중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구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오늘장 2.13%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209.0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5천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시초가는 1.75%가 상승하면서 220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2193선까지 밀려내려섰다가 다시 한번 탄력 붙이는 모습입니다. 22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장중의 고점 2209포인트 선, 현재는 2208.94포인트, 46.07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오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0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시장 불안한 흐름 가운데서도 외국인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죠. 오늘장은 1,099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720억 원대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오늘장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1,844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외국인은 사고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의 운송장비와 전기가스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동반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업종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서비스 업종 또 의약품 업종 등에 대해서 건설 업종까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3%까지 탄력을 높입니다. 3.06%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 역시 코스닥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71.63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00억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내내 오름세, 이 가운데서 시초가는 2.08%의 상승이었습니다. 665선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시가를 저가로 해서 장중 탄력을 높여나가는 모습이고요. 670선 초반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0.19포인트의 오름세, 672포인트 부근까지 671.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합니다. 622억 원어치 매수세, 기관 쪽에서도 107억 원 매수 거들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수세 양대 시장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51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닥에서 개인 순매도 전환합니다. 오늘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와 마찬가지 섹터인데요. 플랫폼주와 게임주의 반등입니다. 일단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장에서도 긴축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가 이 팽배했던 우려가 전환되면서 이른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우리장 같은 경우 그동안 크게 하락을 했었던 긴축에 대한 우려를 크게 받았었던 섹터가 오늘장에 또 큰 폭의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재료도 더해집니다. 카카오그룹주 손자회사의 상장 철회 소식이 오늘장의 반등에 재료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소로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같은 더블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문제의 원흉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많이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상장이 철회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카카오 게임즈가 16%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4,650원 선, 4,700원 선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나란히 5%에서 6%의 오름세, 카카오가 7.4%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P2E 게임 관련주가 오늘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P2E 게임의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 베트남에서 이미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쪽에서는 P2E 게임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P2E 게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맥스가 14% 넘게 급등하면서 13,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나란히 6%에서 8%의 오름세, 위메이드 그룹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투온의 주가 움직임도 탄력적인데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P2E 게임 포켓 배틀스 NFT 워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개발사, 자회사 개발사와 함께 개발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글로벌 P2E 게임 랭킹 사이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투온의 주가도 현재 4,400원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플랫폼 게임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이버, NC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이 나란히 5%에서 2%대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꼽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 미사일, 포병 사격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비행기가 비행금지 구역 인근까지 접근을 했고 포병의 포탄이 9.19 군사 합의로 설정된 완충 구역 안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고요. 북한은 연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9월 말 이후에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압력, 원화 강세 압력을 받는 게 맞는데 장중에는 일단 3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장중에 반영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원화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소폭의 하락으로 1431원 42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영하면서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살펴보시면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탄력적이죠. 빅텍이 12%, 스페코, 퍼스텍 나란히 9%에서 13%까지 급등합니다. 한일단주가 7% 넘는 상승으로 2,9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풍산 2.3%의 오름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나란히 2%에서 4% 가까운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리튬 관련주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이 정부 보유 비축량이 12일치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보유한 리튬 비축 일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2.31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의 상승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양이 콩고에서 이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8% 주가 오름세 2만 원 선 돌파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가 9%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리튬 공장을 준공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소유의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가치 250조 원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 상승 탄력 줄이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1% 넘는 상승입니다. 미래나노텍 2% 넘는 오름세로 15,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계열사 미래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배터리 관련 주식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하락 반전하고 있네요.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시도 끝에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가 5%의 탄력, 포스코케미칼 1.2% 오름세고요. SKC 동박기업입니다. 그동안 동박 이슈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장 8%의 탄력이고요. 동박기업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은 롯데케미칼 5%의 상승. 일진 머티리얼즈 그동안 조정받다가 오늘장 5% 상승으로 회복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금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